최고의 보물이야! 우와! 엄청 반짝반짝해졌잖아! 우와! 이뻐라! 반짝반짝 소중한 내 보물! 얘들아! 큰일 났어! 우리 지금 빨리 돌아가야 해! 최대한 빨리 우리 이사를 가야 한다니까! 이사라니? 그럼 우리 보물은? 박사님 연구실로 옮기자! 근데 여기서 박사님 연구실까지 어떻게 옮기지? 족사야! 족사라고? 조개의 실, 족사로 그물을 짜서 옮기는 거야. 오뚜와 친구들이 조개에서 뽑아내는 실이 보이나요? 바로 조개가 만들어낸 실, 족사랍니다. 족사는 아주 질기고 접착력이 좋아서 조개가 바위나 산호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게 해준답니다. 박사님, 족사를 실처럼 사용해서 천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옛날에는 족사를 실처럼 엮어서 바다 비단을 짜기도 했단다. 예쁜 그물 완성! 다들 준비됐지? 성공이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해류 소리 같은데? 나 무서워! 무슨 소리! 다들 어디 있지? 보뚜는? 같이 찾아보자. 어디 있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보뚜야, 너 괜찮아? 내 보물도 괜찮은 거지? 그냥 깨는 게 좋겠어. 보뚜가 점점 힘들어해. 그건 안 돼. 누나야, 우리 좀 도와줘. 바로 이거야. 얘들아, 당겨.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방법은 단 하나야. 우리에게 항아리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뽀뚜지. 뽀뚜, 너 괜찮아? 괜찮은 거야? 얘들아, 정말 고마워. 근데 보물이 깨져버렸어. 우리에겐 네가 더 소중한 보물이야. 맞아, 친구가 최고의 보물이야.